안녕하세요. 오늘 돈복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말투가 재물 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말이 단순히 소통의 도구를 넘어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의 말투가 어떻게 재물운을 좌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재물운 상승시키는 팁을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하시면 유용한 정보들을 배달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했거나 사용할 말투를 댓글로 모두에게 표현해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말투가 재물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긍정적인 말투가 어떻게 재물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지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말투란 단순히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말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 수 없어 대신에 도전해 보자라는 식의 말 전환은 놀랍도록 주변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투는 마치 자석처럼 좋은 기운을 끌어당기며 결과적으로 재물운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말투에는 또한 감사의 표현이 포함됩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반영하며 이는 우주로부터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또는 당신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같은 말들은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풍부하게 만들고 결국 재물운을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말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말투로 오늘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기대돼요 또는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같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이는 곧 재물운을 좋게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끌어올리는 말투에는 확신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을까? 보다는 할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하는 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우리의 재물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는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그 에너지가 우리에게 다시금 좋은 기회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말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반문하는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 주변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꿉니다. 또한 자신의 재물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을 격려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당신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어 또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회가 올 거야와 같은 격려의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긍정적 에너지가 부메랑되어 다시 당신에게 돌아와 재물운을 끌어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일의 작은 성공들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일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또는 이 작은 성공에도 감사해와 같은 말은 우리 자신과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재물운을 높입니다. 오늘은 재물운에 영향을 주는 말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재물운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면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고 재물운을 상승시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일상 속에서의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재물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